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박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대박다육에는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군생도 흔히 보이지 않는 군생들도 많고, 네, 달달 무거진 아이도 많고, 보시고 이쁜 아이들 품어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다육은 요번에도 10% 할인을 또 해드립니다. 네, 요번에 또 이쁜 아이들 10%가 적은 것 같아도요, 엄청 큽니다. 네, 10% 할인 받으셔서 이쁜 아이들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박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뽀투체 해서 네, 택배를 보내드리는데요, 큰 사이즈 아이들은 네, 분 털고 식물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연봉입니다. 얼굴 2두씩 되어 있는 연봉입니다. 이렇게 연봉이 얼굴 다 2두. 오, 여기는 3두네요. 네, 이런 아이들 가격 5,000원입니다. 네, 5,000원이어도요, 10% 하면 또 4,500원 되죠. 네, 여기는 또 엘로우핀이라는 아이입니다. 엘로우핀. 네, 요렇게 자구를 또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 거의 다 2두짜리가 많습니다. 2두. 예, 2두가 많은데요, 어쩌다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엘로우 핀이라는 아이고요, 11cm 보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와, 샬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샬루가 이렇게 입장 뒷면에 선을 이렇게 손톱 끝에, 예, 손톱 뒷면에 이렇게 선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예, 샬루. 예, 살루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얼굴 3두. 예, 3두. 거의 다 3두네요. 3두. 예, 요 아이는, 예, 요 아이도 3두. 예, 모주, 큰 모주 얼굴 옆에 자구 두 개 달렸습니다. 요 아이는 4두네요. 우와, 4두. 요 아이는 4두. 하나가 4두입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예, 살루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또 원종. 페로 독수입니다. 네, 원종 페로 독수가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입니다. 와, 이런 아이는 싹 가늘고 긴 롱분에 한번 심어서 길러보시고요. 네, 가격은 원종 페로 독수는 2만원에 드립니다. 와,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완전 무겁죠. 한 10년은 나이를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이렇게 이뻐요. 홍화장. 얼굴이 참 이쁘죠.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머리수도 많고요. 홍화장. 목대에도 자구를 잔뜩 올리네요. 네, 이런 홍화장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네, 10% 하면 또 9,000원이 되죠.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는 네귤렌시스입니다. 요 아이가 네귤렌시스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귤렌시스, 원종 네귤렌시스라고 합니다. 네, 원종 네귤렌시스. 이 아이는 요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요 사이 목대 밑에서. 우와, 엄청납니다. 이런 자구. 얼굴, 사두, 모조 얼굴 사두인데요, 이 자구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예, 네, 요 밑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우와, 엄청나죠? 예, 네, 요 아이 원종 네귤렌시스. 12cm 보트를 꽉 이렇게 채우고 있는 요런 아이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예, 네, 10,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파이브 스타입니다. 파이브 스타. 예, 요렇게 얼굴수 많은 파이브 스타인데요. 요 보트가 이 빨간 큰 보트입니다. 빨간색 큰 보트인데요. 한 14cm 될 것 같아요. 요 보트에 이렇게 얼굴 한 7두?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20,000원입니다. 파이브스타. 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와, 로제 아주 큰 대품이 들어왔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로제가 자구를 둘, 넷, 여섯, 얼굴이 한 6두씩 돼 있는 것 같아요. 둘, 넷, 요 아이는 7두네요. 7두. 네, 이런 7두도 있고, 5두, 7두, 5두도 있고요. 여기는 요 아이는 5두입니다. 네, 5두도 있고, 5두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완전 동그랗게 아주 수영이 아주 동그랗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각형 모양. 네, 오각형처럼 보여요. 네, 36,000원입니다. 와, 둘, 넷, 여기도 6두. 네, 거의 6두입니다. 가격 36,000원이고요. 거기서 10% 해드립니다.
네, 여기 바닐라 비스죠. 바닐라 비스가 있고요. 와, 요 아이들도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요.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 예, 이런 아이들은 다 자연 군생 같이 보이네요. 적심 자리가 없어요. 네,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는 여기 자구, 목대에도 막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요. 머리는 한 5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5두. 네, 4-5두 되는 아이들. 바닐라 비스 가격은 9,000원 해드립니다. 예, 요 아이는 또 마돈나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로치랑 살짝 닮았죠. 완전 로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가 마돈나라고 합니다.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요런 아이도 가격은 4,000원 해드립니다. 예, 마돈나가 요렇게 있습니다. 예, 요 아이가, 턱시판 철화라고 합니다. 턱시판 철화. 예, 아주 꼬불꼬불 이렇게 더 이상 예, 뻗을 데가 없어요. 화분이 지금 모자랍니다. 화분이 작아요. 예, 큰 데로 바로 옮겨주면 예, 이 아이들이 더 금방 커지죠. 예, 이런 턱시판 철화가 있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는 철화가 이렇게 지퍼로 엮여 있는 아이들은 더 엄청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쌩얼이 여기 이 아이는 두 개나 있네요. 네, 요렇게 있는 턱시판 철화는 18,000원이고요. 10% 할인해 드리죠. 네, 요 아이가 또 해리 왓슨 백금입니다. 해리 왓슨 백금. 예, 요렇게 생겼는데 해리 왓슨 백금이 엄청 몸값이 하더라고요. 한, 조그만 사이즈가 좀 크다 싶으면 3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가격대가. 예, 이 해리 왓슨 이런 11cm 포트에 들어있는 해리 왓슨 백금을 오늘 12,000원에 드립니다. 예. 해리 왓슨 백금 12,000원인데요. 거기서 10% 할인해 드리죠. 이렇게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벨라도나죠. 벨라도나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2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벨라도나. 이게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이런 벨라도나를 오늘 8,000원에 드립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뻐요. 오, 색깔도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죠. 네, 이런 벨라도나는 8,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퍼플 샴페인. 와, 요, 저,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어요. 입장 안에, 백분으로 싹 선을 그렸습니다. 네, 요렇게 백분으로 선을 그리고 있는 퍼플 샴페인은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엘로우 멜로우입니다. 엘로우 멜로우. 엘로우 멜로우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블랙 블루 아나가 있고요. 블랙 블루 아나 이렇게 있고요. 네, 블랙 블루 아나 철화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이렇게 색깔은 진짜 이쁘게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죠. 완전히 묵둥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네, 블랙 블루 아나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렘보라는 아이입니다. 렘보. 이 아이도 엄청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싹 위에 이렇게 살짝 뭐하고 닮았습니다. 이 아이가 분을 바르고 이렇게 선을 얼음 무늬처럼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는 게 얼음 공주 엘샤하고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좀 각을 이렇게 각진 모습이 있네요. 각을 선으로 각을 그렸어요. 오, 멋있는데요. 렘보라는 아이입니다. 11cm 보드를 이렇게 큰 모조 얼굴 가운데 있고요. 삥둘러 자구가 달렸습니다. 네, 이런 렘보를 이름이 렘보인가 봐요. 렘보. 포초 좀 안 맞네. 네, 렘보를 12,000원에 드립니다. 렘보 12,000원. 네,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네, 미니벨 금이죠. 미니벨 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완전히 달달 무거워가지고 입장도 짤막해진 미니벨 금입니다. 색깔이 환상이죠. 이렇게 색깔이 이쁘답니다. 미니벨 금이. 와, 진짜 이뻐요. 미니벨 금은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네, 아이들 5,000원에 드립니다. 네, 5,000원이어도요. 세일을 또 10% 하면 또 엄청 또 4,500원이 되겠네요. 네, 4,500원입니다. 네, 여기 눈대리 꽃이 만발했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쁘게 지금 꽃이 피어주고 있는 눈대리입니다. 눈대리. 눈대리 꽃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요런 아이 한번 뽑아보시고요. 지금 요 데려가시면 한참 동안 꽃을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기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요. 한참 동안 이쁜 꽃을 엄청 오랫동안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12cm 보트를 꽉 채우고 있는 눈대리를 10,000원에 드립니다. 예, 네, 요렇게 있어요. 눈대리.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요 아이도 엄청 지금 많이 꽃대를 많이 물었죠. 예, 네, 요 아이 10,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드
판타지아입니다. 내두 판타지아.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 거 다들 아시죠? 예, 빨갛게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 내두 판타지아가 있는데요. 묵은 아이도 여기 갖다 놓으셨네요. 요렇게 묵은답니다. 이렇게. 묵으면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레드 한타지아. 요렇게 지금은 아직 입이 널쩍널쩍 하지만요. 나중에는 요렇게 솔방울처럼 묵은답니다. 이렇게. 예, 요런 레드 한타지아가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얼굴 수는 한 4두가 많습니다. 예, 거의 다 4두인 것 같아요. 예, 요렇게 4두고, 예, 요기도 4두고, 요기도 4두고, 거의 다 4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 레드 한타지아를 2만원에 드립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크라시언 라이언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 예, 이런 또 모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있는 크라시언 라이언은 3,000원에 드립니다. 오, 꽃이, 엄청 이쁜 꽃이 폈네요. 예, 크라시언 라이언 이렇게 있고요.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핑크 보라로 물드는 크라시언 라이언 3,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올리비아죠. 올리비아 군생입니다. 올리비아도 요렇게 머릿수가 많은데요. 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이쁜 아이가 이 올리비아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금도 잘 나오는 아이라서 금기도 살짝씩 품고 있어요. 예, 요런 아이들 보시면 금기가 살짝씩 있죠. 네, 요 올리비아가 있고요. 가격은 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메이플 외두짜리죠. 메이플 군생은 지금 저쪽에 1탄에 들어갔는데요. 1탄에 예, 메이플 군생은 16,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외두로 나와 있는 아이 8cm 포트에 들어있는 요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한번 요런 아이도 한번 켜서 군생 만들어 보시고요.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요 아이 레드 노블인데요. 와, 너무너무 이쁘네요. 머리수도 많고, 색깔도 이쁘게 들었고, 레드 노블. 요, 지금 얼굴은 한 4두 이상인 것 같습니다. 4두 이상. 엄청 따글따글하게 잘 다져진, 완전히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아이, 예, 묵은 아이. 예, 레드 노블이고요.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이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있습니다. 빨간 포트. 예. 빨간 포트. 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11cm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레드 노블이 있고, 10,000원입니다. 와, 여기 둥근 잎도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와, 예, 요렇게. 8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입을 아주 동글동글 동그라미들이 많이 들어있는 예, 요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4두도 있고요. 예, 4두, 3두, 큰 얼굴은 3두고요. 작은 얼굴은 4두인 것 같아요. 예, 요런 둥근 입이 와있고 예,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예, 아주 무거워가지고 색깔도 형광빛으로 싹 들어왔어요. 예, 요런 아이는 10,000원이고요. 네, 요또 바이솔입니다. 요 아이도 바이솔인데요. 질리움스라는 바이솔입니다. 질리움스 색깔이 진짜 이쁘죠. 와, 질리움스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바이솔 아이들은 월동도 가능하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바이솔들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오, 따글따글합니다. 완전히 돌처럼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네, 질리움스라는 바이솔 3,000원 해드립니다. 네, 거기에서 10% 또 할인해드리죠. 네, 요 아이가 집시 군생입니다. 네, 집시 군생 색깔도 진짜 이쁘죠. 집시 군생 색깔이 이렇게 이쁘고 또 자구는 또 잔뜩 달려 있습니다. 자구가 와, 이렇게 이렇게 이쁜 네, 집시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와, 여기 이 아이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완전 대품인데요. 군생인데요. 완전 요 5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두 이상. 요 아이도 자구 밑에 잔뜩 달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집시 군생이 있고요. 색깔이 첫째 아주 이쁜 색깔인 것 같아요. 금기가 살짝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빨간색입니다. 요 집시는 8,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카시오스라고 합니다. 카시오스. 예, 카시오 적금이랑도 닮았는데요. 카시오스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얼굴은 한 5두 이상으로 돼 있는 카시오스. 이 아이는 16,000원에 드립니다. 얼굴 수가 한 5두 이상인 것 같아요. 다, 이 아이는 큰 얼굴로 3두고요. 이 아이는 큰 얼굴로 4두고. 네, 요 4두고. 네, 이 아이도 큰 얼굴로 4두고.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색깔 진짜 이쁘죠. 카시오스. 카시오 적금이랑 살짝 닮았습니다. 네, 이 아이가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와, 이렇게 이뻐요. 아라베스크.
네, 아라베스크가 얼굴 6두도 있고요. 둘레, 예, 5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라베스크가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드는 아라베스크입니다. 예, 지금 12cm 보트를 꽉 채우고 있는 아라베스크를 2만원에 드립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제인입니다. 제인. 네, 제인이라는데 엄청 따글따글합니다. 얼굴 수는 이렇게 모주 얼굴, 큰 얼굴 밑으로 삥 둘러 자구가 달렸습니다. 예, 이런 아이는 다 자연군생이죠. 이렇게 모주 얼굴 있고요. 한 바퀴를 삥 둘러 자구가 달려있는 제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단단하고 따글따글합니다. 살짝 오렌지빛도 머금고 있고요. 예, 이런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에 드립니다. 예, 잘 묵은 아이 16,000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메두샤죠. 우리 다육맘들 요즘에 한참 예, 좋아하시는 메두샤입니다. 얼굴 3두씩 돼 있고요. 요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있고 적심이긴 합니다. 적심이긴 하고요. 요렇게 얼굴 3두로 돼 있는 메두샤가 들어와 있습니다. 색깔 진짜 이쁘고요. 얼굴도 짤막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묵어가지고요. 얼굴이 칠렐레 하지 않고 단정하게 이렇게 딱 오목하게 이 얼굴이 짤막해졌습니다. 가격은 너무너무 착하죠.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진짜 착해요. 예, 이런 아이 10,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레드 아우렌시스네요. 아우렌시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요. 아우렌시스. 예, 아주 짤막해지고 얼굴도 짤막해지고 색깔도 이쁘게 들었고요. 얼굴 수도 꽤 많습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큰 모주가 두 개 있고 밑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예, 이렇게 큰 모주 있고 요 아이는 완전 한 바퀴를 자구로 돌려서 이렇게 나와 있고 와, 이쁘죠. 자구가 어마어마하죠. 예, 12cm 보트에 꽉 차 있는 예, 아우렌시스고요. 가격은 이 아이가 18,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우렌시스 18,000원. 은근히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색깔이 이뻐서 18,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문가드니스 변이금입니다. 예, 문가드니스 변이금. 오, 이 아이 몸값이 엄청 커 하더라고요. 예, 문가드니스 변이금이라서 그런가 봐요. 금기도 있고, 이 아이가 얼굴이 좀 큽니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크고, 예, 이 아이가 지금 12cm 보트를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데요. 한 17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7cm 이상. 예, 요렇게 머릿수가 예, 막 엄청 많습니다. 예, 철화가 엮여가지고요. 요런 아이들은 어마어마하죠. 이 철화가 풀리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철화가 다 돼 있고요. 문가드니스 철화가 잘 안 보이던데요. 요런 아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문가드니스 변이 금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36,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36,000원. 와, 여기는 쌩얼이 주로 많네요. 쌩얼이. 와, 너무 이쁘죠? 완전 쌩얼이 엄청 많아요. 철화도 살짝씩 있고요. 여기는 철화도 살짝 있고, 거의 쌩얼입니다. 쌩얼. 요렇게 이뻐요. 오, 너무너무 이쁘죠? 예. 요 아이는 거의 쌩얼이고요. 요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파이브 스타입니다. 파이브 스타. 네, 엄청 이쁜 색깔을 내고 있는 파이브 스타입니다. 네, 요렇게 색깔 진짜 이쁘네요. 얼굴 수는 한 4, 5두? 네, 거의 4, 5두로 되어 있습니다. 4, 5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11cm 보트입니다. 이게. 네,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파이브 스타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 아이는 색깔이 참, 색깔이 참 오묘하고요. 너무너무 이쁜 색깔이고, 너무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이 아이가, 바실리샤라는 아이입니다. 바실리샤. 이름이 좀 어렵고,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저는. 예, 바실리샤라는 아이인데요. 색깔이 진짜 이쁘죠. 특이한 색깔입니다. 예, 핑크색에, 또 이렇게 분도 살짝 발랐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고급진. 요런 아이입니다. 얼굴은 4두, 3두, 4두로 되어 있습니다. 3두, 4두. 네, 바실리사라는 아이.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 11cm 보트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바실리사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아주 특이하고 이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누브라인데요. 와, 누브라가
얼굴 위두로 아주 잘 묵었습니다. 우와, 색깔도 이쁘고요. 이 누브라는 색깔도 이쁘고 가격도 착한 아이가 이 누브라입니다. 와, 이렇게 얼굴이 두두 위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트가 뭔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보트입니다. 이런 보트. 고무 보트인데요. 큰 고무 보트입니다. 예, 이 고무 보트도 이게 자그마한 고무 보트가 있고요. 이 보트는 엄청 큰 것 같아요. 예, 크고 예, 큼직한 보트에 이렇게 누브라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은 다 2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는 뭐 3두네요. 3두. 예, 누브라가 있고 5,000원에 드립니다. 예, 이 아이가 또 일본 정월입니다. 일본 정월. 요 자구가 잔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월이. 요렇게 아주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하고요. 엄청 단단합니다. 우와, 여기는 자구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요 밑에 3도 있고요. 여기도 3, 4, 2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주 얼굴이 가운데 있는데요. 모주 얼굴이 지금,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작아지고 있어요. 네, 자구들이 치고 올라와서 모조 얼굴이 작아지고 있고, 네, 요렇게 밑에 자구들을 잔뜩 품고 있는 일본 정어를 8,000원에 드립니다. 오, 예, 네, 요렇게 11cm 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쪽으로. 네, 여기 또 이렇게 철화가 들어있는데요. 철화가 이름표가 안 나와 있네요. 철화 이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색깔이 물이 안 들어서 판매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묵혀가지고 팔려고 이름표 안 다른 것 같습니다. 블루 엘프 변이 금인 것 같습니다. 블루 엘프가 빨갛게 물드는 블루 엘프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요렇게 얼굴이, 와,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하얀색. 분을 바르고 있는 하얀색입니다. 예, 블루 엘프 변이라고 되어 있고요. 얼굴 수는 꽤 많고요. 엄청 무겁네요. 완전 하얀, 밑에, 목대가 완전 꿀목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밑에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가 드러날 것 같아요. 한번 하엽을 떼볼까요? 오, 완전 묵은둥이, 꿀목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 수는 꽤 많고요. 둘, 넷, 여섯, 일곱두. 예, 일곱두, 이 아이는 일곱두고요. 예, 요 아이는 5두네요. 예, 요 아이는 뭐 철화로 엮였습니다. 이렇게. 와, 이 아이는 블루 엘프 변이라고 써 있고요. 가격은 36,000원에 드립니다. 36,000원. 요렇게 있습니다. 와, 특이한 아이네요. 요렇게. 따글따글합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뭐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블루 엘프 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화이트 스노우가, 오, 색깔 진짜 이쁜 아이죠. 이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색깔도 이쁘고요. 이 아이는 또 분지를 하는 아이입니다. 얼굴을 둘로 노는 분지를 하는 아이죠. 이 아이가 지금 얼굴 한두에서 이렇게 둘로 분지를 한 아이고요. 여기도 그렇고 다 분지를 해서 번식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여기도 분지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얼굴이 지금 이렇게 두 개였는데 여기 지금 세 개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도 분지를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고요. 화이트 스노우는 분지를 해서 얼굴이 많아지는 아이입니다. 네,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는데 분지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화이트 스노우가 들어있고요. 가격도 착하고 아주 이쁜 아이가 이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12,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사이즈가 지금 10, 모종, 빨간 포트 큰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12cm인가요? 예, 12cm 보트인 것 같아요. 식물 사이즈까지 하면 14cm가 나오네요. 14cm. 요렇게 하이트 스노우가 들어있고요. 요 아이가 또 S레인보우 군생이 들어있습니다. S레인보우 얼굴 2두씩 다 돼있는 S레인보우 군생입니다. 네, 요렇게 색깔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 두 포트만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다육맘들은 다 요 아이를, 예, 또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가 요 아이인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랑 요 아이는 언제나, 예, 또 품고 싶은 손이 근질근질한 아이 중에 하나죠. 예,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트랩이 분수입니다. 트래비 분수. 와,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요 아이는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옆으로 물이 분수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와, 요 밑에서 자구가 엄청 올라왔네요.
예, 트래비 분수라는 아이고요. 분수처럼 생겨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색깔도 오묘하고요. 오,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네, 12cm 포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네요. 17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예, 12cm 보트를 넘쳐가지고요. 한 15cm를, 올리고 있고, 예, 요런 아이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는. 와, 어마어마하죠? 예, 요 스트래비 분수는 2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넘쳐서, 예, 이렇게 입장 자체가, 예,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는 분수가 넘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나즈 아가 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금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어있는 나즈 아가 금입니다. 자구도 달려있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나즈 아가 금은 가격이 3만원에 드립니다. 네, 대품이라서요. 얼굴이 대품이라서 자구를 금방 올립니다. 요 금방 대품됩니다. 네, 사이즈가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4cm 보트에 꽉 차있는 나즈 아가 금. 여기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 밑에서 자구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요런 아이는 이미 올라왔고요. 여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나즈 아가 금은 3만원입니다. 3만원. 네, 3만원이래도요. 요게 또 10% 할인하면 27,000원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